안녕하십니까, 바보 목사입니다. 자, 안녕히 주무셨죠? 오늘도 6월 13일. 자, 오늘도 승리하십시다.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승리하십시다. 아멘이시죠? 먼저 기도할까요? 성령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기를 원하니 축복하시고 은사 주시고 성령 당신의 어노인팅을 퍼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갑자기 항말이 버벅거리네요. 영어로 먼저 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 말씀 제가 1절부터 6절까지 천천히 읽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니아로 가니라.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할 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니아로 다시 다녀돌아가기를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안 사람 두기오와 드르보와 모라. 그들은 먼저 드루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와, 이거 완전히 무슨 뭐 itinerary 그죠? 무슨 여행 선교. 이 역사가였기 때문에 historian 우리 누가가 아주 정확하게 쓰고 있죠. 뭐 3일을 쉬고 7일을 쉬고 5일을 쉬고 3달을 쉬고 여기서 해서 누구는 어느 지역에 누구는 어느 지역에 누구는 어느 지역에 누구. 이것이 왜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가?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아도 사역은 삶은 공동체로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 중에 열두를 고른 것처럼 사도 바울도 지금 그 많이 만났던 수만 명의 사람들 중에 딱 정해가지고 정예군을 주선을 어느 지역 그리고 한 지역에서 다섯 명을 뽑은 게 아니라 이 지역, 이 지역, 이 지역. 왜? 나중에 그 제자 훈련이 끝나면 그 지역에 가서 사역을 또 감당하고. 이것은 복음은 어떤 한 지역적인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거기 때문에 이 지역이 계속 스프레드되는. 그러니까 이제 막말로 얘기해서 피라미드 스킴을 안 거죠. 피라미드 스킴. 내가 이 지역에 들어가서 전파하고 팀을 만들고 이 팀장을 해서 이렇게 쫙 퍼지게. 그죠? 점조직같이.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전략, 그것을 무슨 뭐 공부를 해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래서 저도 뭐 개척교회 다섯 개할때 팀도 해야 되고 선교지 들어갈 때마다 어느 나라 갈 때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사역하는 게. 그랬을 때 어떻게 스트래티지하게 이것을 만들어 가는가? 그건 물론 프린시플 자체가 성경에서 나왔으니까 아마 사도 바울이 한 거랑 비슷할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fast, F-A-S-T, fast 한 사람을 찾아요. 더욱이 이제 저는 남자니까 팀 멤버를, 코어 멤버를 여자로 하지 않습니다. 그 성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남자 열두 제자랑 했고 그냥 사역은 여자들한테 하고 물론 여자 제자도 있었지만 코어 그룹에는 남자 12명이 있었잖아요. 그와 비슷하게 저도 뭐전 세계를 다니면서 꼭 누구를 찾냐 하면 fast 그게 뭐예요? faithful, available 그죠? 첫 번째가 faithful, F-A-S-T의 faithful 신실한 사람 뭐 능력 있고 뭐저 사람은 뭐 은사가 많고 뭐 그것도 다 좋죠. 그거 더 있으면 더 좋죠. 그러나 그것이 베이스가 아니라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스킬이 있고 아무리 뭐 기프트가 있어도 faithful, 신실하지 않으면 같이 안 합니다. 왜? 내가 팀을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아유 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찬스를 줘야죠. 아니요. 예수님도 수십만의 사람 중에 12명을 골랐어요. 그리고 이제 멘토링이란 건 수백 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faithful, 가장 신실한 것을 나타내고 우리의 연락해 보면 알잖아요. 그리고
제가 연락을 했는데 뭐 10년을 했는데 연락이 없다. 그건 신실한 게 아니지. 그죠? 내가 뭐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 그러는데 한 번도 안 와본다. 그럼 신실한 게 아니죠. 그거는 우리 관계적인 신실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A가 available. 아무리 신실해도 너무너무나 바빠. 왜? 자기 일에. 자기가 하는 거야. 자기 사명에. 그럼 그거 해야죠. 그죠? 그 당신과 같이 팀이 될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가 하는 거야. 너무 바빠가지고. 그리고 나랑 같이 하는 우리가 같은 팀이라는 것에 대한 프라이어리티가 일곱 번째, 여덟 번째. 그런 사람은 어베일러블 하지 않기 때문에 같이 하면 안 되죠. 네. 그러면 이제 시험 들죠. 왜? 당장 지금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는데 아유 자기는 뭐 이래서 빠지고 저래서 빠지고 제니가 그러지 않아도 지금 뭐 우먼스 컨퍼런스 해가지고 뭐 했는데 그중에 탑 리더라고 어사인은 받았는데 뭐 여덟 번 모였는데 일곱 번을 못 왔. 그건 뭐 근데 그 특별한 이유도 아니고 무슨 뭐 딸 무슨 뭐 하는 것 때문에 안 된다 그러고 이번엔 또 뭐 허리가 아프다고 그 다음엔 뭐 감기 걸렸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Zoom 미팅인데 그러니까 아 그래서 그럼 뭐 어벨러블 하지 않기 때문에 빠지는 거죠.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그런 거예요. 예, 우리가 제가 음악을 하는 우리 저 랜디 교수 우리 교회 이제 찬양팀으로 시작을 했는데 친구가 뮤직으로만 석사학위를 4개인가 5개를 받았어요. 그 자기랑 20몇 년 동안 같이 하는 팀이 있어요. 그 뮤지컬 팀, 그 인스트루먼트 팀이 뭐 베이스, 기타, 뭐 우리 랜디는 뭐 다 해요. 기타도 마스터 받고 석사 학위를 드럼으로 받고 기타로 받고 키보드로 받고 오르가나이징 받고 그래서 뮤직 교수인데 이 친구가 저한테 해준 말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팀을 할 때 일부러 밤새도록 훈련시켜 봅니다. 그냥 와 그럼 온대. 그러면 오늘은 밤새야 돼. 그러고 새벽까지 4시까지 연습시키고 리코딩이 5시에 들어가는데 이 애티튜드 뮤지션으로서의 그 애티튜드가 있는가 불평 불만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안 부릅니다. 그래서 만든 팀을 지금 20몇 년을 같이 한다. 굉장히 중요하죠. Faithful하고 신실하고 available하고 그 다음에 뭐야? S. 이제 이게 세상 사람들은 S를 늘릴 이유가 없어요. 뭐, 잘난 애들이 모여서 팀 모여서 돈 먹고 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하버드 MBA 애들이 와서 무슨 뭐 프로그램 짜가지고 돈 먹고 돈 먹게 한다. Available하고 Faithful하죠. 근데 S가 필요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크리스천 그룹이니까 Spirit Filled. 성령 충만. 여기 절대로 이 비블리시스트를 넣지 않습니다. 아우 비블리시스트 너무 불첩. 계속 싸우려고 그러고 뭐 말씀이 어떻다는 등뭐 하고 맨날 붙으려고 그러고 신학적으로 제가 어느 교회 가서 부흥회를 했는데 끝나고 그 젊은 친구가 나한테 와서 저를 코렉트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신학은 이래서 틀렸다고 그러고 에이, 나가 잡아라 죽어라 이러면 그 교회는 다시는 안 가죠. 아니 티춥을 하지도 않아. 그게 FAST. T가 뭐야? T튜브를 해야 되는데 내 머리 꼭대기에 서가지고 뭐 자기가 무슨 뭐 장로교 무슨 리폼 티올로지를 배웠는데 웨스트민스터의 닥트린에 가면 목사님의 구원론은 무슨 에베소서에 의한 것이 아니라 뭐 그레이스를 일을 못하고 해서 내가 아 됐다 됐다 너 열심히 그거 해라 웨스트민스터 장로교단 목사 돼서 열심히 해라 그 다음은 절대로 안 해주죠 만나지도 않고 걔는 맨날 그 칼싸움 하는 걸 너무 좋아해. 하나님 말씀 뽑아서 서로 그냥 펜싱 하는 거야. 됐다, 너 해라. 그렇게 리짓하고 더욱이 선교 필드에 선교지에서는 리짓하면 안 돼요. 딱딱하면 안 돼요. 자기 걸 그렇게 주장하면 안 돼. 성령님이 막 역사하시는데 자기의 무슨 띠알러지를 얘기하고 무슨 그게 아니라 아, 성령님이 지금 이 지역에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제니가 한번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제니는 한동안 막 팀을 불러다가 벌써 20, 30년 전 얘기입니다, 벌써. 30년까지는 안 됐고 20년, 90년도 초에 팀이 왔어. 20년 전 얘기에 팀이 왔는데 캐나다에서 오고 한국에서 오고 어린애들 막 중학생, 고등학생 이제 절대로 안 합니다 우리가. 근데 어쨌든 그 라이빌리티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때 왔을 때이 캐나다에서 온 팀이 여자 전도사가 데리고 왔는데 아유 너무나 너무나 자기 주장이 세고 말이죠. 근데 제니가 아, 여기 지역 깜뽕창 굉장히 살벌한 영적으로 살벌한 동네고. 여기 지금 나가라는 six-headed cobra가 이렇게 나가라는 게 있거든요. 그 나가가 이제 캄보디아를 나가야 캄보디아가 살 텐데 어쨌든 six-headed cobra 대가리가 여섯 개인 코브라가 그들의 나라의 상징이에요. 그게 또 불교가 이렇게 접목돼 가지고 불교 템플에 가면 그것밖에 없어요. 제니가 절대로 그거 건드리지 말고 그냥 여기 BBS 하는 애들이나 사랑해주고 더욱이 너 중학생들이 같이 축구나 차고 같이 기도하고 걔네들 위해서 기도하지. 이 지역의 귀신들을 건드리지 말라 그랬는데 하,
자기네들 프랜에 영적 전쟁이 있었다고 하지 말라는데 나아가 그거를 쭉 둘러싸고 애들이 막 적대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박살났죠. 다른 동네에서 온 애들은 다 비비에서 가는데 거기서 온 열몇 명만 쫙 한방에 누워가지고 링겔를 꽂고 있었어요. 걔네들만 갑자기 병이 오고 막 해탈나고 설사하고 열나고. 야, 이걸 어떡하지? 병원이 없어요. 깐풍참엔 병원이 없어요. 거기서 2시간 반 태워가지고 저기 하나평에 클 수도 없고. 그죠? 아마 그 후로 우리가 애들 안 받는 것 같아요. 라이빌리티 이슈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그건 뭐야? 말안 듣는 거예요. 서비스 가지 않은 거예요. 스피릿 렛 성령님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자기네 계획대로 하겠다는, 자기의 전략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런 팀하고는 애들하고 놀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여러 지역 하지만 지금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지역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제가 줌 미팅 할 때는 뭐 독일에서도 하고 한국에서도 오고 그리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저한테 목사님 목사님 저를 그렇게 자꾸 만나달라 그러고 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 젊은 목사인데 35살짜리 34인가 네, 우리 아들을 스테픈이랑 동갑인데 그래가지고 그래 밥좀 먹자 왜냐면 카드하고 막 커피 선물하고 그큰 교회 미국의 LA에 있는 큰 교회 칼라치 목사예요. 대학부 목사인데 그럼 점심을 같이 먹었어 며칠 전에. 너왜 이렇게 나를 자꾸 쫓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플로리다 살았어요. 제가 9살 때 목사님이 우리 할리우드 플로리다에 오셔서 부흥회를 한국말로 했는데 부모님 손잡고 갔다가 거기서 은혜 받고 자기가 그때 그 들은 메시지 아직도 기억한다고 막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님들이 거기서 은혜 받고 그 집회는 아니지만 그 뉴욕으로 목회를 하라 해서 이제 목사 자녀가 돼서 자기는 16살 때부터 대학부 그 애들 유스 패스터로 해서 지금 탈버서 공부하고 여기서 섬기는데 목사님을 부흥회 때 뵙고 너무 고마워서 저를 좀 멘토해 주세요. 그래서 하자 하자 왜? Faithful, available, spirit-led, teachable. 네,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I will be available to you anytime. 어느 목사님, 어느 시간에나 불러주시면 자기가 멘토링 받고 싶다. 할렐루야죠. 그래서 그렇게 패스트한 팀을 만들어서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사도 바울이 가는 프린스플입니다. 도시를 갈 때마다 뭐야? Mob을 찾습니다. Mob. Mob이 뭐인 줄 아세요? Man of Peace. 그 도시도시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세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서 쫙 찾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프놈펭에는 탕백홍 목사님이 계시고 인천에는 누가 있고 예, 부천에는 누가 있고 저기 뭐야. 그러니까 도시도시마다 정말 다 한국에 딱 가면은요. 휘품센터라는 데 가서 딱 정착하고 이 도시는 어디? 강남엔 누구? 저, 저기 석초엔 누구? 강릉엔 누구? 석초 딱 가면 거기 그 우리 오건 사님이 횟집을 하시는데 딱 가면은 무조건 2박 3일이건 4박 5일이건 횟집에서 멋있게 대접하고 그 바로 옆에 있는 브라질 커피에서 커피 마시고 바로 옆에 있는 그 모텔 그죠? 펜션에 언제나 넣어주세요. 딱 창문 열면 바닷가 바로 앞에. 바닷가 바로 앞에 있어요. 너무너무나 좋아요. 그런 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팀도 하나님이 이제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도시 밖에 나가기 전에 발에 있는 먼지를 털어버려라. 왜냐하면 개인적인 그게 무슨 개인적인 감정 이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오르게나이즈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다음 이번 이 11월에도 제가 평창을 가는데 평창 가면 속초가 옆이니까 다 연결돼서 이렇게 오늘 도시도시마다 그죠? 한국에 가면 또 대전에 따로 있고 부산에 따로 있고 다 다릅니다. 미국도 LA 오면 제가 얼마 전에 집회를 했어요. LA 있는 조그만 도시에 정말 조그만 교회. 그러나 너무 제가 사랑해요. 너무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도 주일날 설교했어. 교인이 딱 처음에 시작할 때 2명 있었어요. 3명. 지금 늘어서 그래도 한 10명쯤 돼요. 네, 그리고 그게 설교할 때그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LA 오시면 시간 나시는 때마다 저의 강단은 목사님 겁니다. 아무 때나 와서 하시고. 아, 얼마나 고마워요. 그리고 주부에 써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근데 이제 물론 돈으로 후원하진 않습니다. 그냥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주부에 쓰셔서 너무 감사하죠. 이번에도 주일날 예배를 했는데 아니 무슨 300불이나 주셨어요. 아니 300불이면 그저 주일날 들어온 헌금 다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사랑의 빚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Man of Peace 그 도시에
The City of Prayer의 그 목사님이 저의 마프란 말이야. 마프, Man of Peace. LA는 또 다르고, 그죠? 밸리는 또 다르고, 노스트리지가 또 다르고, 다 달라요. 그 안에 도시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노스트리지 지역에 20년 동안 저의 Man of Peace가 된 분들, 강장로님, 조장로님 만나서 이렇게 막 하면서 그 프린스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무슨 뭐 다 좋으니까 다와 하지 않는단 말이죠. 예수님도 2만 명의 제자가 없었으니까 12명의 제자가 있었고 그중에 셋이었고 그중에 하나였잖아요. 여러분이 한 평생 살 때에 나의 그러면 복음의 팀은 누구인가? 지역을 떠나서 Zoom으로 만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하신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가 그냥 사는 인생이 아니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의 fast한 팀은 어느며 우리의 마프는 누군지 보여주시고 우리가 지혜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자, 우리 또 내일 봬요.